비문학의 유형들을 보면서 천천히 천천히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비문학의 질문 유형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용일치. 내용일치. 논지를 가장이라는 것이 가장. 가장은 뭐예요? 안가장도 있다라는 거죠. 이 함정입니다. 가장. 내용일치는 사실적 사고에 항상 있는 거 나오는 겁니다. 미끄럼 말하는 교육의 개념과 유상, 이거 추론 문제죠. 어떤 개념을 놓고 그거와 유상을 찾는 거예요. 추론 문제. A와 B의 대비적 특성. 대비가 뭐야, 대비. 대비는, 두 가지를 놓고, 손이 또 나갔어? 두 가지를 놓고, 그죠?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비적 특성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것도 추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에 추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죠? 내용 전개상, 이건 이제 내용 전개는 뭐냐면 구조를 묻는 거죠. 내용 전개. 그러니까, 야, 이게 뭐 두괄식이냐, 미괄식이냐, 표현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시나 소설에서 표현상 특징이나 서술상 특징이 똑같은 거야. 기계에 들어갈 말로, 이거는 잘안 나와요. 어휘 같은 경우.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잘안 나온다. 자, 글씨내 보기 이용해 대중 강연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다른 면에 어떤 산문을 어떤 문장을 주고 글을 주고 그거를 다른 데 적용시키는 거, 이거 추론 문제. 그러니까 항상 추론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예로 적절한 것은 적용 문제, 이것도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추론이 거의 60% 이상이야. 자, 여백의 미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나왔겠죠. 가장. 예, 마찬가지요. 글씨의 태도. 이거 똑같아. 전개. 글씨의 태도나 내용 전개. 똑같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심화 발전. 예, 추론 심화한 거죠. AB의 관계. 예, 이것도, 이제 어휘적인 것도 있지만 추론 문제. 예, 사전적 의미 요즘엔 잘안 나와요. 그래도 어렵게는 낼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적 뜻풀이가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동일한 의미 마찬가지.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 이건 다 어휘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자, 비판적 사고예요. 비교 판단하는 거, 대비하는 거. 그다음에 추론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실적 사고. 그건 너무 쉬워요. 사실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 어법, 어휘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내용일치 하는 건데 쉽죠? 자, 그러면 내용일치 문제인데, 자, 내용일치 문제인데, 어떻게 푸느냐? 먼저 풀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내용일치 문제. 자, 풀 때, 이제 요 문장을, 화면이 안 보여요. 미안. 어? 너, 다른 사람 보이지 않, 다른 사람도 안 보여? 심지 보여, 안 보여? 저 보여요. 네 지금 안 보이는 사람 누구야? 서원이야? 저 보이는데. 저요. 누구야? 서영이야? 네. 서영이는 왜안 보이지? 그럼 서영이는 나갔다 다시 들어와 볼래? 다른 사람 다 보이잖아, 그지? 자, 요 문장을, 이게 너무 크게 했구나, 내가 보기. 자. 네. 예. 아직 서원이 아직 서영이 아직 안 들어왔지? 저기 빨리 들어와라. 오케이. 저기 빨리 들어와라. 자, 오케이. 화면 보이죠? 자, 예제일 전체 화면 보이죠? 네. 요 화면. 여러분, 그러면 요 화면을, 서영이도 이제 보이니? 서영아, 보여? 네. 자, 요 화면을, 여러분, 요 화면을, 지금 이 글자가 700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요즘에 요 정도는 안 나와. 이것도 훨씬 더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요 화면, 요 문장을 지금, 제가 1분 시간 줄 테니까, 자, 빨리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그만. 자, 그리고 나서 답을 찾아보세요. 3번. 답 말하지 마, 아직까지 말하지 마. 내가 물으면 대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자, 그러면 신지 답몇 번이야? 3번이요. 희서 답몇 번이야? 아니, 서은이 답몇 번이야? 저요? 응. 저 3번이요. 한번. 서영이 몇 번이야? 저 아까 다못 읽었는데. 못 읽었어? 네. 어쩔 수 없어. 답 골라봐. 10대라도 골라봐. 희서 몇 번? 희서는 지금 찍었네. 자, 서영이 몇 번? 3번이요. 자, 이민선 이거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봤어. 속도 이거 문장도 안 읽어주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내용 일치인데 여러분 3번이라 했죠.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어디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왜 이거 바로 이렇게 보여주냐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문장을 쭉 읽고 이게 지금 문제 하나죠. 하나면 쉬워. 근데 문제가 네 개, 다섯 개란 말이야. 그래서 문단, 문단, 문단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자, 봅시다. 문단끼리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야. 먼저 이제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용일치 문제죠. 그러니까 내용일치만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근데 우선 우리 내용일치 연습하니까 내용일치. 자,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이런 거.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 주체이다. 이런 거. 생산 주체 이런 걸 기억해 두세요.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은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며 장기적 이익을 보장한다. 장기적 이익. 이런 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기업은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시켰다. 자, 이게 틀린 거 찾는 거죠? 네. 않는 것은이야. 않는 거는 항상 X를 쳐놓으세요. X.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전문 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전문 경영인을 감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이해 집단에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뭐몇번 했냐? 3번을 했어요. 3번. 여러분의 답은 3번. 자, 그럼 봅시다. 한번 다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 추구하는 인간의 최대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 기업부터는 이익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여 생산 주체로, 그죠? 생산주체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역할. 생산주체가 나왔죠? 예. 기업 자본주의 기업의 생산주체. 맞죠? 1번은. 자, 2번.
이익에는 단기적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적 간에 갈져서 실현된 이익이 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존속 성, 어, 전, 저, 어, 장기적으로 존속 성장하기 위해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더 중요하다. 뭔가 여기 이제 뭐가 나왔죠. 단기 이익보다 장기 이익을 추구하다. 이번에 뭐 나왔는데. 기업은 단기적 손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손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이익이 나왔죠. 장기 이익이지 손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걸 못 봤지. 여러분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뒤에 손해라는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에요. 자, 왜 그러니? 왜 지금 이제 요런 이게 여러분들의 함정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할 때는 어떤 게 필요냐면, 단어의 문맥과 단어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여기는 단기 이익이라, 여기 단기 손해란 말은 없어.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상충될 때는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죠. 기업은 단기 이익이 극대화해 장기 이익이 극대화 상충될 때 단기 이익을 가감하게 뭐예요? 단기 이익을 포기한다 그랬지, 단기 손해란 말은 절대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인데, 그럼 이거 볼까? 3번, 여러분이 한 3번. 자본주의 초기에도 기업은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시켰다. 자, 그럼 봅시다. 자본주의 초기 기업의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을 구별을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자본끼리 자유 경쟁 상태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이익을 포기하는 순간 경쟁에 탈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이 경쟁하니까 더 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은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시킬 수밖에 없죠. 왜? 소비자들은 뭐야? 싸면 어떻게 해? 싸면은 이익이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 이익이 증진시켜줘. 그러니까 3번 맞아요. 전문 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없으면 기업은 장기 감소할 수 있대요. 나오죠? 그죠? 점점 커지어서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 전문 경영이 갖춘 경제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소유 경영이 분리되어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기업의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 사이 갈등이 겪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주주 대리인으로 경영을 위임받은 전문 경영인은 기업의 장기 이익 전망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여 경영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단물 빨아먹듯이 단기 이익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이익을 어떻게 해요? 예상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감시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죠. 감시함으로써 나왔죠. 5번도 이해 집단 모두 만족시 여기 나오죠. 모두가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자, 오답 노트 해볼까요? 오답 노트. 자, 그러면 한번 신지 왜 3번이라 그랬어? 네? 왜 3번이라 그랬어? 나 내용이 없어가지고 나 본문에 내용이 안 보여서 안 보였지. 빨리 읽으라고. 네 이제 네네 빨리 읽으라고 안 보였죠.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로 읽어야지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야. 아, 이제 나중에 이런 거죠. 지금은 내가 내용을 안 보여줘서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이런 거야. 지문을 안 보여주고 그 지문을 빨리 내 머릿속에 숙지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중력과 암기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비문학에서. 왜냐면 계속 쳐다볼 수 없거든. 계속 왼쪽에 넘기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신지의 오답 노트는 이거야. 정답과 차이는 뭐냐면 대충 읽는다. 대충 읽는다. 이해했죠? 대충 읽는다. 기분 나쁘게 들리지 마세요. 대충 읽는다, 대충 읽는다. 이제 앞으로는 집중해서 읽어야 돼. 자, 김희서 학생은 왜 틀렸어요? 예. 읽지 않고, 뭐, 자기가 무당이야? 읽지 않고 답을 찍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그건 기대해도 안 돼요. 자, 서훈이, 왜 3번 했어? 본문에 이런 말 없었어. 그렇지. 이런 말 분명히 보이지. 근데 너희한테는 안 보였지. 예. 그대도 대충이야, 대충. 그러니까 집중력이 지금 굉장히 저하됐다는 거죠. 자, 서영이는 왜 틀렸을까? 답이 사회 전체가 아니고 자본가인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이제 다시 이제 보일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 눈에 확연하게 보일 거예요. 자, 요번에 30초 줄 테니까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문제를 한번 틀리고 나면 보여, 이게. 자, 준비 시작. 쭉 읽어보세요.
다른 문제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읽으세요. 자, 그만. 자, 제가 아까 그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물어볼 거예요. 자, 한 명씩 제가 물어볼게.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물어볼 거예요. 자, 심지. 자, 잠깐만.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 또한 이익 추구라는 목적에 탄생해서, 자, 그래서 기업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기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전에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생산에 뭐라 그랬어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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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에 뭐야? 두자, 생산에. 생산의 자체. 자체가 아니라 주체. 네. 생산의 주체의 주체. 자, 이게 첫 문단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이에요.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말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생산의 주체입니다, 주체. 우리도 저기 초등부처럼 이거 물어봐서 잘 맞추면, 점수 주고 못 맞추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에 집중하지. 그 다음에, 피서. 자.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적으로 걸쳐 지속된 실현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은 단기 이익의 극대화가 장기 이익의 극대화 상충될 때 자, 단기 이익을 과감히 포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 초기에 기업이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을 구별하여 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자, 그건 아니고 그때는 자본이 소자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경쟁한단 말이야. 그때는 문방구에서 지우개 뭐 공책 이걸로 경쟁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다 이익을 준다 그랬어요. 서원이. 자, 기업이 규모가 점차 커지고 경영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그렇죠. 전문 경영인. 경영자? 전문 경영. 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거 이제 우리가 그 전문 경영자를 이제 공부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사업을 시키죠. 자, 서영아. 그래서 그런 전문 경영자와 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뭐와 뭐가 분리된다 그랬죠? 경영 이랑 그 경영하는 사람이랑 경영자와 무엇과 분리됐어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죠. 소유는 뭐예요, 원래? 옛날에는 소유자가 지금도 소유인이 경영하는 데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 이건 이 누구야? 아들. 지금 걔가 소유이면서 경영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소유자와
그러니까 사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딱딱,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시켜, 독서할 때 그거 시켰죠? 안구훈련. 그래서 이거를 딱딱 내 거로 지금 이제 그 실습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 거 알았죠?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만 해볼게요. 자, 예제 2. 자, 이거 맞추면 점수 있어요. 점수가 최고가 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 안 했죠? 자, 문제부터 볼게요. 자, 요거요, 문제. 내용 일치 문제예요. 근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위기적 태도를 견지는 사람이 자아로 성숙을 추구했다.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학 신봉자가 계속해서 늘어났다. 위기지학 정착으로 경학의 학문 위상이 달라지게 되었다. 위인지학의 축으로 사람의 학문을 외지대까지 중시했다. 공제 학문 태도를 기준으로 학자가 두 부류다. 그래서 위기지학이 위인지학 개념만 알면 문제 풀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자, 준비. 자, 요거 집중해서 보세요. 자, 1분 시작. 그만. 자, 문제. 답 찾아보세요. 그리고 카톡으로 저한테 답을 주세요. 개인 카톡. 따라할 수 있으니까. 뭐 따라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 사람 바로 저한테 카톡 주세요. 그다음에 서은이 서영이 보내보세요. 답.
서영이? 아, 모르겠어? 서영아, 찍어봐, 한번. 찍는 것도 실력인데 한번 찍어봐. 서영이 좀 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지? 자, 보겠습니다. 1번. 위기적 태도를 견제한 사람들을 자아성찰을 추구했다. 자, 여기, 그 위기지약과 위인지약이 뭔지 알면 되죠?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자, 서영이가, 예. 자, 위기지약이란. 자, 위기지약이란. 조선 초기 사림, 기묘사림, 소학의 학습과 실천을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부 태도를 가르친다. 원래 이 말은 위인지약과 함께 논어에 나오는데, 옛날에 공부하던 사람은 자기를 위해 공부했는데, 요즘 사람은 남을 위해 공부한다. 즉, 공자는 공부에 대해 관심이 어디 있냐를 가지고 학자 두 부를 기준할 수 있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북송대 유학자 정인은 다음같이 이 말의 의미를 부여했다. 위기. 자, 위. 뭐, 몸을, 몸이죠. 위기란 자아성숙을 추구하는 것이고, 위인이란 남들로부터 인정을 추구하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능적인 공부가 위인이에요. 위기는 자기 몸을 닦는 거죠. 그럼 봅시다. 위기적 태도를 견제한 사람들은 자아성찰을 추구했다. 맞죠? 1번 맞아. 오케이. 자,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약 신봉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여러분, 국가는 뭘 하나 봅시다. 조선 초기 유학자들 이런 위기적 태도를 견제한 사람은 길재, 김자, 김종직, 갱필로 이은 초기 사림이었다. 이 사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방의 학자들이에요. 지방의 학자. 그러니까 뭐랄까 학문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기지약이에요. 자기 몸을 닦는 거니까. 성종 때부터 소학을 진지한 태도로 실천하는 사람들 소학계 일종의 이념 서클을 만들어 자신의 신념을 사대부 사회 전파하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성리학을 관통하는 정신이 바로 위기, 그죠? 위기, 자기 몸을 닦는 거야. 그저 학문의 즐거움 뭐 이런 거예요. 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벼슬을 하기 위해서, 뭐 검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뭐 위인이고, 이거는 위기예요. 다음 세대인 김제, 조광조, 박훈, 김효사림이 이를 더욱 또렷이 표명되어 확산되어 있으면 다시 명선조에 이어진다. 세 번째 시대에 속하는 이황이 비로소 위기지약이 근대에 흔들림 없는 혁신자는 분명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위기지약에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덕행이라고 믿고 각간 대우서부터 착수해 나가니 자신의 이해, 심득, 마음을 득해서 통해서 몸소 실천하는 것을 공행, 몸으로 행동하는 거야. 목표로 삼는 공부이다. 위인지약이란 심득과 공행에 힘쓰는 대신 내면의 공허함을 감추고 관심을 바깥으로 돌려 지위와 명성을 취하는 공부이다. 그러니까 이제 위인지약은 비판받는 거예요. 기능적인 공부란 얘기야. 위기지약과 위인지약 차이는 공부의 대상이 무엇이냐 있다기보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차적 관심 태도가 자신이 내면을 적으로 성숙시키는 데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의 목적이 외재적 가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된다는 사고방식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이러한 사고방식을 출현한 당시 사대부 현실적인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다시 말해 사대부로 하여금 치자층 이론으로서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치자라. 출사는 이제 뭐예요? 벼슬. 출사에 통해 정치적 참여하는 것 외에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면서도 자신의 사회적 존재 의의를 주장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위기죠, 위기. 근데 출사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출사. 벼슬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학자 또한 교육자로서 삶의 방식, 관료, 정치가로 삶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기지약의 출현은 종래 과거에 종속되어 있던 교육의 독자성을 부여했다는 점을 또 해석하여 외우는 공부 수준을 넘어서 어려웠던 경학, 교육의 힘을 가진 진정한 학문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을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역사적 착오를 평가받는다. 자, 그럼 보세요. 위기적인 태도를 견지한 사람은 자아성찰을 추구했다. 맞죠? 국가의 장려로 위기지약의 신봉자가 계속 늘어났다. 자, 이건 잘 몰라요. 위기지약의 정착으로 경학과 학문적 맞죠? 위지약은
자, 위인 지약은 추구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외재적 가치, 맞죠? 위인 지약이니까 뭐예요, 이 사람? 위인, 사람에게 지위와 명성, 4번도 맞아요. 공자는 학문의 태도를 두 가지, 이거 나왔죠? 공자 얘기했죠? 틀린 거는 2번이에요. 이거는요, 내용 일치에 조금 들어가서 뭐냐면, 추론가 봐요. 자, 국가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위기를 하겠어, 위인을 하겠어. 국가가 하려고 하는 건 뭐겠어, 국가의 장려는? 국가는 벼슬아치를 잘해서 시험 잘본 사람을 뽑는단 말이야. 그럼 그건 위인이지. 위기가 아니고. 위기는 뭐예요? 학문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다 틀렸어요. 아, 이게 어렵나? 네. 자, 그럼 또 물어볼까요? 서영아. 아, 서영이는 뭐, 워낙 서영아, 어렵니? 네. 많이 어려워? 서영아, 많이 어려워? 좀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저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뭐냐면 공부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위기라 그래. 자기 몸을 닦는다 그래. 기, 몸기자. 그리고 벼슬하고 너희처럼 수능 잘 보게 하는 걸 위인이라 그래. 자기 출세하는 것들. 자, 서원이는 왜 4번으로 그랬어? 아, 저 그거지. 그 위인지역이 내세적 가치를 중시하는 건줄 알고. 그치, 개념 정리가 안 됐지 지금, 그지? 네. 그치, 개념이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런 고어나 어려운 것들은 개념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 아, 이게 어떤 개념인지. 김희사 학생 왜 틀렸죠? 네, 좀 제대로 읽읍시다. 그다음에 신지 왜 4번이라 그랬어? 아, 왜 1번이라 그랬어? 똑바로 앉아서 가요. 그냥 그래 보여서.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신지도 개념 정리가 지금 안 됐지. 위기와 위인이 뭔지 모르지. 몰랐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개념 정리를 해놔야 돼. 알았지? 자, 우리 두 번째 해야 될거 뭐냐면 비문학을 볼때 지금 이게 뭘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위기 위인 이거는 위기 위인만 알면 답이 나와. 이거는 그래서 다안 읽어도 자, 국가는 뭐예요? 국가는 위기 아니지. 국가가, 야, 자기 몸, 너희들이 자기 몸 수양해. 그렇게 국가가 장려할 필요가 없어. 그건 개인의 문제야. 사립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사학이야, 사학. 우리로 치면은 사립대학이야, 사립대학. 학문을 중요시하기엔 사립대학이야. 그러니까 국립에서, 국립대학에서는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시험 봐갖고 합격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뭐 위기가 아니라 위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비문학은 이거 이제 인문학이거든. 이런 것들을 자꾸 읽다 보면 지금 이제 뭐 서영이도 어렵고 서원이도 어렵고 다 어려울 거야. 근데 자꾸 이거를 읽다 보면 아, 개념이 파악이 돼. 어휘가 익숙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아주 어려운 거 어렵나? 아주 어렵진 않아. 아주 어렵진 않지만 개념 정리만 하면 되는 것들이 알았죠? 그래서 비문학도 이렇게 자꾸만 훈련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로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들 어휘에 능숙해야 되고 단어에 능숙해야 되고 그리고 뭘 묻는지를 알아야 되고 개념 파악을 빨리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오답노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 수업 전까지 나한테 이렇게 써서 차이 알았죠? 아까 전에 차이 개념 정리 못했다든지 대충 읽었다든지 이런 차이를 나한테 꼭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기뻤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